오늘은 서정배 작가 개인전 하루 소설을 보러 삼청동에 위치한 도로시 썰롱에 다녀왔습니다. 서정배 작가는 오랫동안 키키라는 가상의 인물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타인의 이야기로 옮기듯 간접적으로 표현해 왔습니다. 그녀의 창작은 글을 씀으로써 시작됩니다. 그 내러티브에는 언제나 자신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유학생으로서 외국인으로서 살아가던 파리의 일상과 귀국 후 모국에서 작가로서 살아가는 일상을 담고 있습니다. 작가는 자전적 이야기를 주로 글을 쓰며 픽션과 논픽션의 경계를 오가는 프랑스 소설가 아니 에르노의 글을 좋아합니다. 이렇듯 그녀가 서술하는 방식과 아니 에르노의 창작 방식은 상당히 맞닿아 있습니다. 장면마다 거의 한 사람씩만 등장했던 기존의 작업과는 달리 이번 전시 하루 소설에서 선보이는 작품들은 본인보다 그가 가깝게 지내는 지인들이 더 많이 등장합니다. 그녀의 작품 속에서 주연은 그녀와 함께한 지인들이며 화자는 1인칭 나이지만 화자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 자신의 주변 이야기를 담아내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의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서정배 작가는 키키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이제 하루 소설을 통해 자신의 시선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전시 제목 하루 소설에서 하루는 아침에 눈을 뜨고 다시 잠을 청하는 밤이 될 때까지 살아내는 우리 삶의 가장 작은 단위의 시간 개념입니다. 이렇게 서정배 작가가 오래전부터 하루의 일상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이번 하루 소설로 1인칭 관점의 주어인 나와 목적어인 나를 넘나들며 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 검은 담즙에서는 키키 자신에게 집중하며 마음을 들여다봤다면 하루 소설에서는 키키가 주변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생겨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